가막사 쪽에서 출발해서 이 법륜사로 가는 거지. 가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정상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. 정봉 정군봉. 이 가막 능성 계곡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원점에 기. 가막산 출렁가. 여기부터야? 카페 옆길. 계단이. 시작부터 계단 지옥이야. 정자가 있네. 가막산 출렁다리. 와, 출렁다리다. 이거 호랑이를 만났네. 호랑이 진짜 너무 잘 만들었는데? 그치? 이게 뭐 가기 참 감이. 음계폭포까지 한 20분 걸리네. 여기 나오면 이렇게 인도가 나오네. 여기 법륜사 가막산 정상 있죠? 가막사. 올라가야 되네. 건너오셔가지고 오른쪽 이쪽으로 이쪽 법륜사 옆길로. 들어가는 거야? 응. 맞죠? 이제 끝길이다. 또 계단이야? 응. 오마이갓. 지침. 악산의 시작이다. 진짜? 나 장갑 좀 끼고. 아니야, 그냥 볼게. 그래, 나 장갑 끼고. 8시 30분. 40분 올라왔어. 진짜? 응. 40분밖에 안 올라왔는데. 너는 좀 날이 습한 것 같아. 땀이 전혀 더 잘 나지. 응. 바람도 안 불고. 어두워. 어두워. 밤인 것 같아. 무금바 200m 살 좀 빠져 보이십니다. 그새? 조금 걸었다고? 여기도 까치봉. 까치봉 가는 거. 까치봉. 여기 정상인데? 까치봉을 해가지고 정상으로 가. 아, 그래? 우리 까치봉 여기. 까치봉. 까치봉 쪽으로 갑니다. 여기도 암벽 구간이 있을까? 없을 것 같은데? 아, 네? 못 봤던 것 같아, 암벽 하는 거. 여기 정상.
여기 정상 가막산비 1380m. 우리 내려가면서 뷰를 보겠어. 내려가면서 그 뷰가 멋있는가. 멋있는가. 아, 그게 까치봉이 맞나? 그죠? 이 정도가 나오겠지? 아니야. 그리고서 바로 가막산비로 나왔잖아. 까치봉이 밖에 맞나 봐. 알 수가 없어. 알 먹고 올라왔나 본데, 이제 좀. 그래? 이제 좀 뭐가 좀 보일라. 보일랑 말라. 너. 신발 사줘야 되겠구만. 비싼 신발. 어? 어머. 왜? 중심을 잃을 뻔했어. 낭 떨어지는데. 뭔가가 나온다. 가막산 정상. 가막산 정상. 어, 까치봉 아직 안 나왔네요. 뭐. 아, 그렇구나. 여기 까치봉 630m. 까치봉 630m. 까치봉 지나서 정상으로 가는 거야. 아니다. 나 아까 까치봉 못 본 줄 알았지. 그게 까치봉인 줄 알았지. 아닌 줄 알았어. 그래? 좀 실망했어. 그래서. 봉이니까 뭔가 있을 거라고. 서비스카 까치봉이라고? 까치봉이야? 뭔데? 오, 어딨어? 거기 서 있어 봐봐. 떨어져. 네. 앉아있어도 그 모양으로 막 하잖아. 까치봉 아닌데? 모르겠어. 까치봉 같아 내가 보기엔. 이건 뭐야? 내가 나무 다니겠지? 내가 나무 다니겠지? 것 같은데? 까치봉 어디야? 어? 아, 그게 까치봉이야. 까치봉은 어딘지도 모르고. 몰라. 그거 아닐까? 어? 원래 그 봉이 그거밖에 없잖아. 까까까 하잖아. 아, 진짜. 아, 아침 안 먹었으면 어쩔까?
얘가 주홍이라고? 몰라. 이게 뭐야? 이게 뭐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럼 아까 그건 뭐야? 아까 그건 뭐야? 조금 더 올라가시면 정상입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많아. 이게 까치망이구나. 아, 이렇게. 근데 어떤 까치망 모양이 어떤 거? 찍어줘, 까치봉. 이게 까치봉인가 보죠. 도대체 왜 까치봉인지는 모르겠지만. 그쵸. 도대체 왜 까치봉인 거지? 아, 이게 까치 모양인가? 뭐지? 멀리서 보면. 멀리서 봐봐야 되겠네. 볼 수도 있지. 요게 까치인가 봐, 요거. 어느 거? 이게? 난 뭔지 모르겠어. 나도 모르겠어. 까치 같아? 까치봉 드디어 왔어요. 네. 아까 그거 아니에요, 훈이 씨? 까치봉만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 까치봉 해가지고 개우 까치봉. 그러니까. 우와, 여기 안 들어가겠다. 응. 계단길이나 이런 암벽길이나. 이것도 싫어. 가보자. 왜 까치봉인가? 이거 어떻게 까치 모양이지? 모르겠어. 여보? 어째서 까치봉인지. 까치들이 저기 사나? 봐봐. 까치 보일까요?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. 이거 생각중에? 어. 먹으니까 기운이 확 나네. 임꺽정. 장군봉으로 갑니다. 우리 보리암 돌탑 쪽으로. 홍학산. 아, 뭐지? 여기? 이게 아니고. 장군봉. 그냥 장군봉. 이름. 임꺽정봉 장군봉.
가라운데 그지? 여보. 그쵸, 뒤에 되게 가라운데 이렇게. 네, 쭉 저리 가라운데. 한참 앉아가지고. 여기 길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드는데? 우리는 이런 길이 더 좋은 것 같아. 이런 길 좋아하나 봐. 계단 비해보다. 이런 길이 더 마음에 들어. 내 자신을 새롭게 알아가는 중이야. 내가 이런 길을 좋아할지 몰랐어. 훨씬 지루하지도 않고 힘들어도 같이 힘들 것 같으면 안 지루한 길이 낫지. 얼굴바이신토 쪽으로. 얼굴바이신토 형소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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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없어. 와, 이게 저게 경풍바위 아니냐 혹시 저거? 통천문. 오, 정상보다 더 멋있어. 너무 멋있다. 그치? 여기가 맨지맨지를 하는 만남. 앞기봉에서 내려와서 다시 법률사 감옥에 수행정 가는데 졸로 가야 되는 건가 보지? 그러니까. 하와가 졸 섰던 거. 머리 완전히 이상하지.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. 똑같으니까. 땀 범벅. 하와랑 이게. 머리요? 감옥산 출렁다리. 일로? 왠지 길이. 가파르네. 계곡길이고. 좋겠다. 내려오는 여기 길 만만치 않은데? 물이? 미끄러. 뜰 수밖에 없을 거야. 우리 형 돌. 자꾸 넘어져. 힘들어서. 힘드십니까? 응? 당충전하십니까? 여기에서 법률사 입구 460m. 일로.
악산인가 봐. 12시 40분 5시간 정도 걸렸어요. 슬럼다리 또 건너가야 돼요. 그러니까 5시간 정도 걸렸어요.